대문 장전 더더더더더더 더이야.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먼저 월요일의 남자죠. 월남 개그맨 박혜순 씨 출근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남 박혜순입니다. 네. 네. 오늘 예, 외도 오늘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말한다면? 네, 다섯 글자. 네네. 행복한 외출. 행복한 외출. 네. 아하, 도망자네요. 해리슨 포드. 이 추위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네네. 네. 아하. 뜨거우면 지상열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네네. 네, 톤을 아. 좀 올려봤습니다. 지난주에. 아하. 이경규 형님께서 네네. 톤을 올려라. 그렇지, 그렇지. 톤을 지금 솔이 아니라 솔 도레미파솔 라로 하고 있습니다. 라. 그래, 그렇게 휘순아 목이 네. 가도 그렇게 내쉬니까 네. 라. 네. 지난번에 너무 묵직해서 갑상선이.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아, 튜닝했네요. 네. 자 오늘 저 스페셜 게스트 소개 좀 해줘야죠, 박혜순 씨. 네. 2013년에 데뷔해서 길거리 공연을 했고요. 2017년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출연해서 5연승, 왕중왕의 성공, 전국구 스타가 됐습니다. 단독 콘서트를 10분 만에 매진시키는 남자, 나는 트로트 가수다, 미스터 트로트 출연, 장구를 치면서 노래하는 장구의 신, 가수 박서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이고. 야, 서진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완전 그 베이비 때 봤는데. 어, 정말요? 감사합니다. 네, 어려서 봤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네. 네네. 벌써 30, 30이 됐습니다. 진짜로? 와, 네네. 야, 내가 20대 초반인가? 이때 본 것 같은데. 진짜 오래전인데요? 네. 초중반에 본 것 같은데. 저는 너튜브에서 예. 영상이 네네. 굉장히 화제됐잖아요. 네네. 너튜브로 처음 이렇게 알게 됐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만나네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고 싶었던 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 진짜 어른 됐어. 예전에 완전히, 아, 베이비. 였는데 자 서진 씨 그 뭐 어, 우리 저 뜨거운 지상렬 예, 가족 여러분들한테 예,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갑진 년에 여러분들 갑이 될 수 있는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멘트가 청산유수네요. 어, 청산유수. 그래. 네. 아이 좋네. 예. 어, 문자 왔습니다. 박혜선 씨. 네. 어. 문자가 왔습니다. 네. 이 가필님이 보내줬습니다. 사무실이 건조해서 눈이 빠질 것 같이 쓰리고 아프지만 멋진 박서진 가수님은 1초도 놓칠 수가 없으니까 집중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네. 원세크도 놓칠 수가 없다. 그렇죠. 네. 장인경님 저는 60대 여성 팬인데요. 박서진 씨 인간 극장 때부터 팬이에요. 볼 때마다 더더 미남이 돼서 흐뭇합니다. 뭐 주위에서 뭐 우리 저 서진 씨 뭐 잘 됐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워낙 많이 들으니까 뭐 이따가도 뭐 그런 질문하겠지만 예전과 지금 서진이의 그 전후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얼굴도 많이 바뀌었고 이름도 바뀌었고. 왜? 네. 왜요? 많이 바뀌었죠 뭐. 근데 좋은 쪽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쪽으로 바뀌었죠. 네네네. 네, 제 게 없습니다. 솔직해. 네, 그런 약간 피노키오도 살짝 예 맨져졌거든. 오, 근데 그렇군요. 잘 어울리니까. 네네. 네네. 예 오늘 그 장구를 들고 이제 예 출연을 했죠. 근데 이 장구는 언제서부터 이제 쳤던 거예요? 장구가 스물 중반 때부터 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한 8년 어 이제 10년 어. 저도 이제 기억이 어어 스물 중반 때인데 8년이요? 8년?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8년 된 것 같아요. 저도 그 저 서진 씨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 게 뭐 딴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노래를 하면서 장구를 친다고 했을 때 네네. 주위에서 솔직히 뭐 그런 민원 많이 들었죠. 야, 그 뭐 노래하면서 장구를 쳐. 선배님들이 가수 네네. 이미지 깎아먹게 그게 뭐냐. 가수가 노래를 해야지. 장구만 치, 장구까지 치니까 가수 이미지 깎아먹는다 치지 마라 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선배님들이 장구를 들고 나오셔가지고 장구를 치시고 학원도 많이 들었죠. 우리 그 저 장구 배우는 데는 예전에 그 동네 가면 박혜순 씨 네. 그 미녀 배우고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장구 배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같이 가르쳤군요. 예? 어, 그럼요. 같이, 예, 그래야지 이게 되니까. 예. 예. 어, 이거 좀 한번 여쭤봐요. 그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은 누가 붙여준 거예요? 장구의 신이라는 별명은 그 뿐이고를 부르시는 박구현 선배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장구를 신나게 치니까 장구의 신이다. 이렇게 고윤이가 붙여줬구나. 장신 네. 좋네. 네.
야, 야 그, 장구를 또 직접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그렇지, 그렇지. 네,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또 이렇게 보여주실 것 같은데. 어. 아, 지금 이 연주가 가능할까요, 그럼? 어. 장구 연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와 이게 우리가 이제 네. 소리도 들을 거지만 네네. 그 서진 씨 저 장구가 얼마예요? 궁금하다. 아니 진짜 궁금해. 저 얼마예요? 비싸 보이지만 20만 원. 어? 아 진짜? 네. 아니 나는 한 몇천 되는 줄 알았어. 나도. 아 야. 20만 원밖에 안 돼요? 네 20만 원. 야 투자할 만하다. 네네. 아니 아, 장구에서 약간 아우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레이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 네. 지금 뭐 기분을 뭐 장구로 이제 뭐 표현한다면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 기분을 표현한다면. 네네. 와 이게 어떤 기분이죠? 신난다, 즐겁다라는 덩기다 궁닥풍 이런 표현입니다. 아 그러면 저기 우리 그 박희순 씨의 그 얼굴을 표현해 준다면 장구 소리로. 네. 자. 잠깐만 이거 조짐이 안 좋은데. 이게 어떤 느낌이죠? 네. 융통성이 있어. 융통성이 있어. 뭐라고 예.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예. 장구로 표현해 주셨네요. 네. 아, 연주는 이제 저희가 이따가 예, 본격적으로 이제 예, 대표 보고. 네네네. 박희순 씨가 오늘 저 준비한 게 있죠. 네,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네. 네. 저 박희순이 하루 중에 제일 시간을 많이 쏟는 초록창 네이팅 네 검색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요 휘순이의 폭풍 검색. 아 장총이 많이 나와요. 네. 네네. 제가 지금부터 장구신 박서진 씨에 대해서 폭풍 검색을 통해서 알아본 정보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틀린 게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폭풍 검색. 전국 노래자랑 출신으로 13살에 경남 진주시 편에 출연했다. 네네 맞아요. 아 전국 노래자랑 출신인가요? 야 13살 때요? 네. 아니 그러면 13살이면 중1? 중2? 초등학교 6학년. 아니 잠깐만 초등학교? 초등학생 6학년 때 출연했었어요. 이야 그러면 그 전국 노래자랑은 누구 때문에 나간 거야? 본인이 알아서 발전기 돌린 거예요? 아니면 너 나가봐라 이거예요? 제가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예심을 3번 봤거든요. 아 진짜로 베이지가? 네네 2번 떨어져가지고 3번 만에 통과가 돼서 본선에 올라갔는데 상 하나 못 받고 내려왔습니다. 야, 그래도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내가 그러니까. 이걸 나가서 무대에 서야 되겠다라는 게 이게 예. 그때 어떤 노래 부른 거예요? 그때는 민지 선배님의 초혼을 불렀었어요. 초혼? 아. 초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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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어 알죠 알죠. 초혼. 네네. 그때 예. 장면이 제작진이 준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들어볼까요? 아이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트로트의 희망 박효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초혼을 불러. 원래 그 본명이 효빈이. 네네 박효빈이 본명이에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예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꿈이 가수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장르를 네네. 트로트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아 트로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트로트만 듣고 자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장르는 트로트 한 장르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어렸을 때 인식하게 됐었고 네. 그래서 트로트를 부르게 됐었죠.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가수는 그러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가수는 장윤정 선배님을 좋아했었죠. 오~ 그래서 찬짜라를 많이 부르고 다녔었어요. 오히려 저 남자 가수분이 아니고 네네. 오~ 장윤정 가수는 왜 좋아하게 된 이유가요? 그때 짠짜라를 처음 들었고 네네. 짠짜라를 많이 부르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상도 짠짜라로 많이 받고 다녔었어요. 아, 그쪽이랑 인연이 깊구나. 네네. 예예. 아, 초등학교 때 짠짜라면 이야 굉장히 네. 성숙했네요. 저희 그죠? 때는 뭐 짠짜라면 뭐 저쪽 이제 저 스타 쪽 생각하는데 네. 야 오선지 쪽이네. 그러네요. 예예. 다음 폭풍 검색입니다. 경남 사천에 박서진 이름을 딴 도로 박서진 길이 생긴다. 생긴다.
가 아니라 벌써 생겼습니다. 아 진짜요? 아, 네네. 야 언제 로드가 깔린 거예요? 작년 7월, 8월에 작년 9월에 생겼었고 네. 벌써 선포식을 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세요. 야 그러면 그 되게... 어르신들 그 표현으로 네. 그 휘순 씨 한 몇 리 돼요? 몇 킬로? 길이니까. 8킬로? 오, 8킬로면? 네네. 보통 이게 네네. 그 지역에서 나는 굉장히 유명한 스타. 그러니까 수원에 보면은 박지성 노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어허.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야 가족분들이나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좀 얼떨떨했었는데 도로에 박서진 길이라고 적혀 있는 그러니까.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봇대에 네네. 표지판으로 박서진 길 적혀 있는 거 보고. 네네. 아 정말 정말 내 길이 생겼구나 라는 뿌듯함이 생기더라고요. 이스마의 도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니 폭풍 검색을 해보니까 예. 박서진 길은 명예 도로고요. 네네. 5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게 5년간 사용하다가 이제 또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박서진 길. 와 대박입니다. 네. 아 부모님들은 뭐라 하세요? 이 길이 생기니까. 뿌듯해하시죠. 뿌듯하시고 떡 돌리는데 떡값이 많이 들었다고 저한테 네네. 계좌로 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도 뭐 음식점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네네 많아요. 박서진 뭐 떡집이다. 박서진 뭐 베이커리다. 제가 건어물 가게를 차렸습니다. 아 진짜? 대박. 아니 그러면 부모님은 사천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네 부모님은 사천에 계시고 네네 형제들도 다 사천에 계세요. 또 사천하면 또 비행장 유명하잖아요. 네 비행장도 유명하고 이번에 네. 우주청이 들어서가지고 네네. 대한민국의 나사 처럼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천 바로예요. 네,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사천이 네. 뭐 이쪽이 우주랑 친하니까 하늘이랑 친하니까. 네네네. 야. 그러면 이참에 우리 경남 사천에 대한 자랑 한번 좀 해줄 수 있어요? 사천은 하늘과 바다가 닿는 도시라고 해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다도해여서 바다가 아름답습니다. 섬과 바다를 하나처럼 보이는 거여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야경이 정말 아름답고 그렇구나. 야경이 네. 야경 어디 쪽이요? 사천 가면 야경은 어디서 봐라? 삼천포 대교 야경이 네. 불빛이 정말 아름다워요. 삼천포 대교 네네. 그리고 바다를 볼 수 있는 케이블카도 있고 해상 케이블카 네 점점 많이 네. 생기고 있어요. 저도 그쪽 가봤는데 뷰도 좋고 낚시할 때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땅값이 점점 오르더라고요. 아하 뭔가 좀 또? 네 사놓은 게 있나요 땅을? 아니 길이 있는데 길 말고 거의 뭐 없겠어요. 네. 사놓을 걸 그랬습니다. 야 그래도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다. 아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예. 네. 나중에 뭐 어디 나오시겠어. 멘트가 아주 쏙쏙 들어와요. 사천의 아들 우리 박서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장영수님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경남 사천의 아들 박서진 최고다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박희순 씨는 어디의 아들이에요? 수원의 아들이었죠. 아 수원의 네. 아들이었죠는 뭐예요? 수원에는 투박이 있었습니다. 네네. 원박은 박지성, 그다음에 투박은 박희순이었는데요. 네네. 그 이후로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젠 묻혔습니다. 네. 투박에 들어갔었는데. 네, 투박이었는데 지금은 지하 7층에 묻혀 있습니다. 아 여기 사박인데. 네, 사박이고. 사천의 박. 네. 사박. 사박. 오늘 장구에 계신 박서진 씨가 이제 들상 위에서 이제 뭐 라이브를 준비했다고 했는데 네네. 노래 제목이 뭡니까? 제가 준비한 노래는 백세 인생 준비했습니다. 누나 거? 네네. 예, 누나 거. 네네. 예예. 예. 이해란 누나. 이해란 선배님의 네네. 백세 인생 준비했습니다. 노래 좋죠. 박수로 정해 듣겠습니다. 노래 좋지. 야, 이거 라이브로 듣다니. 아하. 원래 우리 그 박서진 씨가 앞타임에도 나온 적 있나요? 우리 앞에 타임에 천태만사에 출연했었죠. 아무래도 네네. 또 크게 보면 장르가 또 그쪽이랑 또 더 맞으시니까. 네네. 예. 우리 저 서진 씨가 그 생각하는 장구의 매력은 뭡니까? 장구의 매력은 저희가 말했을 때 장구는 여자의 마음이고 북은 남자의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호, 네. 오호, 야 그래. 멘트가 청산유수야. 그래 좋아 좋아. 아이 낙화유수야. 네네. 자 백세 인생 라이브로 예, 듣겠습니다.
세상에서 난 내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난 내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난 내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난 내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아 이랑아라리요 가디랑 고개로 넘어간다. 가디랑 고개로 또 넘어간다. 세상에서 또 내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내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내리러 오거든. 극락왕생 한나를 찾고 있다 전해라. 150에 저 세상에서 또 내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랑아 리랑아라리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요. 이야, 지금 뭐 야, 반응이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야, 게시판이 예, 예. 뭐 지금 뭐 네, 난리가 났대요. 네네, 문자 네. 왔습니다. 소재성님 오늘 정말 개탔네요. 눈호강 기호강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요. 정말 황홀해요. 네. 네, 연진님이요. 연진님께서 박서진 씨 장구 소리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날아가네요. 신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저기 뭐야 그 밴드 보면 그 형님들 드럼 치면서 이제 노래하시는 형님들이 그쵸? 있거든요. 네.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하나만 하기도 쉽지 않은데. 처음에는 네네. 안 돼가지고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네. 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만큼 연습을 많이 했겠어.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열렬히들 장구해주신 박서진 씨가 지금부터 직접 불러줬으면 하는 노래가 있다면 지금부터 예 신청곡 예 받겠습니다. 이유하고 뭐 왜 듣고 싶은지 예,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이쯤에서 박희순 씨 네. 뜨거운 퀴즈 하나 가죠. 네. 장구해주신 가수 박서진 씨는요 2023년 10월 7월에 국내 최초 팬클럽 체육대를 열었는데요 무려 2,000명이 참여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두태원 팬덤을 자랑하는 박서진 씨의 팬클럽 이름은 뭘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달볕 달별 네, 잘 못 읽네 이건. 네. 2번 아미 네 다시 아니라 닷 다시면 닷별. 네. 예예. 아까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힌트가 나왔죠, 박희순 씨. 네. 그렇죠. 네. 스카이랑 친하잖아요. 그렇죠.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께요 커피 쿠폰 두 장씩 딜리버리 할게요. 자, 1번이 뭐라고요? 1번 닷별. 2번 2번이 아미. 야, 네. 이 정도면 그냥 힌트 다 줬다. 네. 예, 예. 자, 박관수님 문자 왔습니다. 질문. 서진 씨 여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돈 많이 벌잖아요. 동생한테 용돈 많이 주시나요?
그 내가 벌어서 요 동생한테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들었는데. 아니 그럼 그 여동생이 지금 네네. 몇 살이에요? 여동생은 네. 저랑 4살 차이 나거든요. 26살입니다.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하고 있다고 생각 들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필요할 때만 주고 굳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필요할 때 아니면 안 주고 있어요. 네. 그렇지 뭐 본인이 발전기 돌릴 그쵸? 수 있는데 방면이. 네. 전 7년차 팬입니다. 아직도 서진 씨에게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 매력은 뭐다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요. 내 매력은? 제 매력은 이런 밀당인 것 같은데 약간 숨소리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주위에서 야 네. 너는 뭐 어떻더라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남자다워 뭐 어떻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있을까요? 요 매력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문자로 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예예. 어?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네 100원입니다. 예예. 예.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세상의 월요일 코너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먼데이 월요일의 남자 월남 박희승 그리고 장구의 신 박서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에서 저희가 서진 씨 매력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역시나 문자가 많이 올라왔대요. 어허. 네, 백용기님 서진 매력은 사슴 미소 아닌가 싶습니다. 팬이 될 수밖에 없는 순수한 미소. 최은경님, 네, 박서진 가수님 매력은 귀여움 섞인 사투리 그리고 다양한 얼굴 표정. 그래, 박희순 씨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네. 저기 닮았네, 진짜 꽃사슴 닮았네. 아, 진짜요, 그렇죠. 네. 또 김인자님, 박서진님의 매력은 목소리요. 목소리가 허스키한 것이 섹시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 있고 멋져요. 목소리에 반했어요. 네. 야, 사슴 미소, 사투리, 목소리. 예. 모든 그냥 그 자체가 매력이네요. 네. 그러니까는 뭐 남자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쁘게 생겼다. 뭐 그런 네네. 얘기 있죠. 네. 예. 지금은 좀 사투리를 좀 잘 안 쓰고 계시나요? 어때요?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쵸. 전 국민들이 다 보는 방송에서 사투리를 썼다가는. 네. 아, 썼다가는. 네. 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왜냐면은 네. 그게 저는 좀 반대인 게 뭐냐면은 요즘에 사투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투리 네네. 써줄 땐 딱 써주시는 게 좋지. 근데 지금 사투리를 네. 썼다가는 요게 약간 억양이 사투리가 흘러나온 것 같은데 나만 느끼는 건가요? 이게? 네. 간단하게 사투리로 그러면 자기소개 네. 가능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효빈이고요. 경남 사천에서 자라고 태어났고 오늘 목동 SBS 와서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네. 사투리를 오히려 써보세요 이러면 어색해져. 맞아요. 누구랑 네. 그 상대방이랑 예 핑퐁이 돼야 됩니다. 네, 네. 예, 박희순 씨 네. 앞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 확인 좀 해보죠. 네, 네. 보통 팬덤을 자랑하는 우리 장구의 신 가수 박서진 씨의 팬클럽 이름은 뭘까요? 이게 문제였는데요. 네, 네. 네. 도착한 문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이용배님 정답 닷별. 박희순 씨 혀 좀 세척해야겠네요. 1번입니다. 네. 드라이클리닝 좀 맡겨야겠어요. 아, 이게 혀가 네. 이게 내 마음대로 이제는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아하, 네. 이게 마일리지 때문에. 그렇죠. 네. 이유진님 정답 닷별. 사천 바닷가에 결려있는 건어물이 박서진 씨 노래 듣고 춤추고 있어요. 아주 잘 마를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거기 그 건어물 가게 그 서진 씨 이름이 뭐예요?
서진이네 건어물입니다. 어이, 야, 잘 지었다. 서진이네 건어물. 바로 찾겠네. 바로 찾겠어. 네네. 뭐 뭐 팔아요 거기? 건어물 종류 다 팔고 있고 어. 특히 맥주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건어물을 많이 팔고 있어요. 아, 그 우리가 얘기하는 가리? 네네, 그런 거 많이 팔고 예스 가리, 노 가리. 특히나 네. 조미를 많이 한 건어물을 팔고 있어요. 맛있어. 짭조름한 거. 그럼 거기에서 그래도 원픽 해야 된다면 뭐 어떤 거예요? 멸치랑 삼촌포 특산물이 지포거든요. 아, 지포. 아, 그래요? 지포인데 일반 지포가 아니라 정말 포를 뜬 상태로 바로 말린 거예요. 와, 야, 맛있겠네. 아, 이렇게 포 뜬 거 회처럼. 네네, 그걸 통째로 말렸어요. 야, 대박이다. 맛있겠다. 아니, 그 사천 내려가면은 들려야 될 관광 코스네. 그치? 그럼 예. 이게 원래 서진이네. 그 G4가 그리고 박희순 씨 그 네. 회도 맛있거든. 예예, 예, 예. 회 진짜 맛있거든. 네네. 자, 서진 씨 퀴즈 정답 뭐죠? 1번 답별입니다. 답별입니다. 너무 이쁜 것 같은데. 팬카페 이름이 답별인데요. 답별은 이게 어떤 뜻이에요, 이게? 답별은 카시오페아 순수 우리 한국말이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야. 답별이라고 지었어요. 오, 너무 이쁘다. 그리고 궁금한 게 예. 팬들이랑 체육대 이런 거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그래. 보통 팬들이랑은 뭐 콘서트도 하고 팬미팅도 하는데 체육대회는 이게 짧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되고 뭐 줄다리기도 해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뭐 종목도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들을 했었어요? 종목은 줄다리기도 하고 네. 뭐 이렇게 다 할 거 하고 신발 던지기도 하고 이어 달리기도 하고 다 했었죠. 처음에는 네. 정모로 100명씩 하다가 1000명씩 되고 네. 점점 인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2000분까지 2000명이면 웬만한 초등학교 체육대보다 큰데? 그렇지. 이게? 아니 네. 그럼 2000명이 어디서 모이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네. 금산 체육공원에서 만났어요. 금산에서. 네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네. 오시니까 네네. 맞다. 서울에서 오시고 부산에서 오시고 어허. 광주도 오시니까 예예. 중간에서 만났구나. 야, 근데 네. 와 진짜 의리가 대단하다. 거기에 오신다는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예. 근데 나도 가고 싶거든요, 약간 김밥 싸가지고. 그러니까 느낌. 어떤 느낌인지. 예. 가보고 싶기도 해요. 운동회. 네. 예. 그 체육대회 말고 팬들이랑 이제 함께했던 시간 중에서 야 요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다 기억에 남는 순간 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옛날에 펜션을 또 빌려가지고 1박 2일로 했던 적도 있고 펜션에서 네네네. 팬들이랑 네 만약에 내가 네네 팬들을 펜션으로 부르면은 안 올 것 같아요. 왜 투박? 네? 수원의 투박 왜 그래? 투박 옛날에는 그래? 좀 그래도 저도 처음에 팬클럽이 있었거든요. 아 육봉달 할 때. 아 데뷔하자마자 한 40명이 온 거예요. 근데 팬클럽이 보통 온 남자분들이 너무 잘생긴 거야. 키도 크고 막. 남자분들이요? 네, 한 180 넘고 그러니까 그 거기 오신 팬분들 여자분이랑 남자분들이랑. 자기들끼리 모이더라고. 저를 빼고. 야, 네. 오랜만에 우리 저기 네. 육봉달 한번 해줘봐요. 맨손으로 북경호를 들어잡고 떡볶이를 최근같이 씹어먹으며 달리는 마을버스 2단실에서 얼굴부터 떨어진 육봉달. 네. 서진 씨 알아요? 요때 어렸을 때 같은데? 네네 봤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그쵸? 개그 콘서트에서. 네. 맞아요. 맞아. 그때 그 육봉달 아저씨예요. 아 우리 저 금천 어디요? 아까 체육대회가? 금산 네네. 금산에 와줬더니 팬 여러분들 그리고 또 펜션에 와줬더니 팬 여러분들한테 예, 한마디 지금 좀 해주세요. 예. 항상 박서진을 위해서 아낌없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요, 박혜순 씨. 예. 네. 근데 그 답별이 그 지읒 받침이고 카쇼페라는 뜻이라고 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지은 거예요? 누가 지은 거예요? 치읒 받침이죠? 치읒. 네. 치읒 받침인데 네. 답별 좀 뭔가 좀 예쁘잖아요. 이렇게 이뻐. 네. 근데 이거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그런데 네. 근데 이걸 누가 지은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팬클럽 이름을 공모를 했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답별이라는 이름이 계속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냥 이뻐. 네네. 그래서 답별이라고 지었었어요. 들으니까 이게
기억이 계속 남아요. 어허. 예, 답별.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계속 요 귀뚜라미에서 계속 발전기 예. 돌리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서진 씨의 라이브 한 곡 예, 저희가 더 대표해봐야 되는데 어떤 노래 한번 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박서진의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아야 준비했습니다. 진아야, 박수를 청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아. 야, 오늘 귀 진짜 호강하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아, 이 뜻허비가 너무 좋아 그래서. 네네. 네. 예. 아, 노래 듣는 동안 우리 박서진 씨 아, 한 소절 부탁하고 싶은 노래와 네, 신청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어,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네,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네네. 어, 야, 진아야 이 곡이 어, 나훈아 형님이 어, 작사하신 곡이라고? 네, 나훈아 선생님 작사하시고. 그 합정역 5번 출구를 작곡하신 네네. 정자르트 선생님께서 작곡을 해주셨습니다. 야, 오, 어마어마한 노래네. 예예. 예. 어떻게 나훈아 형님 뭐 어떻게 직접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만나지 못했고 예, 예, 예. 정자르트 선생님께서 만나셔가지고 어, 전해주셨어요. 그래도 마음이 가니까 노래를 그쵸. 내려주신 거지. 예예. 네. 예. 자, 오늘 저 귀한 노래 이제 예, 네,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훈아 또 형님한테도 예 네. 마음의 온도 좀 전달하세요. 네. 선생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거다. 우와. 네네. 네. 자,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기다려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람, 이제는 나 미래여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진아야 진아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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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널 사랑해 살던 사람 이제는 나 미래여 곁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밤을 설치네 그저께 밤도 어저께 밤도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어쩌다가 우연이라도 좋아 진아야 진아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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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널 사랑해 전화가 우연이라도 좋아 진아야 진아야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진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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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널 사랑해
이야. 이야. 지금 뭐 브라보! 예, 반응 문자 또 엄청 올라오고 네네. 있습니다. 또 전국에 있는 진아들이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네. 또 주위에 또 진아 엄마 한 명쯤은 다 알죠. 네, 네. 지금 뭐 네. 심은아님 보내주셨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 진아로 이름 바꾸고 싶어요. 네. 네. 예. 이일숙님 노래까지 주셨으니까 나훈아 선생님의 최대 애제자가 박서진 씨겠죠. 진아야. 전국민송으로 가자. 네,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뭐 진짜 그 서진 씨 뭐 주위에 뭐 아는 누님이든지 네네. 동생 중에 뭐 진아라고 있습니까? 팬클럽에 계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 꼭 한 분은 계셔. 진아 되게 많아요. 네. 아 유진아 누나도 있고. 그렇죠. 예. 네. 네. 진아 많습니다. 예. 유선진님 오늘 박서진님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목소리와 노래 실력에 폭 빠져버렸어요. 진짜 잘한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 우리 저 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또 저 칭찬을 많이 해요. 우리 저 개그맨 후배 김경진. 단발머리. 엄청 우리 저 서진 씨 착하다고. 예전서부터 진짜 입이 달트롱 얘기하더만요.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자 이어서 열렬이들이 박서진 씨에게 이제 부탁한 한 소절 라이브 좀 예. 박지순 씨 살펴보죠. 네, 올리비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강진의 막걸리 한 잔 신청합니다. 서진 씨가 늘 신나는 트로트 많이 부르시는데 짠짠스한 이 노래도 한 소절 부탁드려요. 아 노래 좋죠, 강진 네. 형님 노래. 네.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던 이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좋아. 야, 바로 라이브가 그냥. 네. 야, 야. 이 노래는 서진 씨 네. 남의 노래 같지가 않네. 내 노래 같네. 알턴이 빠졌다고. 네. 아, 야. 네. 막걸리 한 잔. 예, 박희순 씨. 0305님, 나훈아님 노래 울고 넘는 박달재요. 특히 제가 첫 소절 청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니마 이 부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7년 전. 서진님이 아침마당 5승했을 때 불렀던 노래 맞죠? 오랜만에 한 소절 불러주세요. 오호 이때 모닝마당에서 한 거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아침마당에서 한 거. 네 그럼. 네, 네. 네. 예. 전둥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님아 무랑랑 초구리가 구춘비에 젖는구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야 좋아 좋아. 이거 뭐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 예. 뭐 트로트 죽구박스인데요. 네. 야 바로 나오네요. 그래 야. 그래 쭉쭉 나오네. 0228님 네. 저는 오늘 348일이 된 답별입니다. 네, 제가 방 안에만 갇혀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많은 인연이 떠나갔고 일상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박서진 가수님의 때문에를 듣고 힘든 시간을 많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노래에 지난 세월 함께 걸어왔듯이 남은 날도 함께 해주오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힘이 많이 됐네요.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때문에? 네네. 예, 맞아요. 본인 노래예요? 네, 맞아요. 제 노래예요. 예, 예. 네네.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난 세월 함께 걸어왔듯이 남은 날도 함께 해줘 남은 날도 함께 해줘 와 아니 나중에 저 기회 되면은 저도 네. 뭐 개인적으로 음악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네. 발라드 이런 거
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문제가 또 엄청나게 좀 오고 있어갖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윤희경님, 아 녹는다 녹아. 아 그다음에 박기나님, 무반주 라이브 힘드실 텐데. 그렇지, 서진 씨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진짜 이 그렇죠. 오선지 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네. 네네. 예. 라이브 진짜 잘해요. 우리 저 서진 씨. 예. 네. 5324번님 문자 왔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가고 꽃이 피겠죠. 서진 가수님 노래 중에 꽃이 핍니다라는 곡이 있는데 라이브로 못 들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꽃 피는 봄을 기다리면서 꼭 듣고 싶어요. 핍니다 핍니다 사랑의 꽃이 핍니다 당신만 당신만 보며 메마른 메마른 가슴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서진 씨, 네, 그 뭐 따로 또 뭐 이렇게 저 노래 연습을 따로 해요? 계속 노래 연습하고 있고 매일 행사하고 방송하고 하는 게 연습이니까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목이 이렇게 슬쩍 뭐 이렇게 데미지 오고 이럴 때 없습니까? 그래서 항상 병원에 가거든요. 어어. 그러면 남들보다 목이 두껍고 튼튼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타고났구나. 네네. 네. 다행인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자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당률. 야, 저희가 그 광고 나가는 사이 이래서 아 세상이 좋습니다. 제가 I was born 인천, 인천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쵸, 아 네. 서울에 포구에 산대네, 병일이 형네. 서울에 살아요. 네네, 서울에 살고 네네. 있어요. 네. 자,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오늘은요 월남 박희승 그리고 핫한 장구의 신 박서진 씨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진화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진화는 아니고 진화입니다. 서진 씨는 인성도 생각도 행동도 외모도 모든 게 이쁜 사람이에요. 매력 덩어리. 아, 감사합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이게 다 소문이 납니다. 사람 좋다고 예전서부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네. 네네. 마지막으로 뜻터뷰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트롯 가수 하시겠어요? 네, 저는 다시 태어나서 트로트 가수 하겠습니다. 오, 이야, 바로 나왔습니다. 이유는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제가 부르는 게 좋고 무대 서는 게 좋고 이렇게 함께 노래 부르면서 즐기는 게 좋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도 노래를 선택하고 트로트 가수를 선택할 것 같아요. 아까 그 장윤정 가수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네. 여기서 하나 더 가는 건데 만약 트로트 가수를 하는데 여자 트로트 가수가 되시겠어요? 아니면 남자 트로트 가수가 되겠어요? 저는 다시 태어나 남자 트로트 가수로 태어날 거예요. 나는 여자 가수로 한 번 정도. 네. 그 이유는요? 지금 제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요거를 그냥 계속 유지. 네네. 다음 주 또 뜨거운 인터뷰 주인공은요. 뜨상 홈페이지 월요일 게시판 또는 인별그램 네. sbs.핫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저 월남 우리 박희순 씨 아까 네. 한 2분 가량은 라로 출발했는데 다시 도레로 떨어졌는데요. 원래 태어난 천성은 어쩔 수도 없나 봐요. 네. 그래요. 우리 저 심수봉 누님의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어요. 네네. 어떤 노래죠, 서진 씨? 비나리를 리메이크했는데요. 네. 어떤 인연으로요? 이게 옴니버스 앨범으로 심수봉 선배님 노래랑 다른 선배님들의 노래를 뭉쳐가지고 많이 냈었는데 그 중에 심수봉 선배님의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심수봉 누나 노래 중에 제가 지금 정확한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구의 말 투아웃인가? 그 노래 있어요. 야구 관련된 노래. 그것도 엄청 좋아요. 한번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 노래 들으면서 예, 인사 나누죠 우리 박희순 씨. 네. 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갑니다. 아 그래요. 서진 씨는요? 전 다시 녹음하러 갑니다. 그래요. 오늘 예,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에러.